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이준석이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내일부터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들으시기 바쁘시겠지만요, 저도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이준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논평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이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 국내은행에서 해외로 빼돌린 외화 액수가 본래 한뭐이 4조 정도 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7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보도를 보면요, 이 돈이 8조 5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대통령실 개편 문제가 보도 기관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뭐 종잡을 수가 없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지금 갑자기 말이죠, 부산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갑자기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서울현충원에서, 현충원 현충관에서요, 이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현재 수유리에 있는 광복군 합동 이 묘소에 안장돼 있었던 17위 선열들을 갖다가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하는데, 그 봉송 행사가 오늘 현충원에서 있었어요. 서울 현충원에서. 그래서 당연히 봉송식이니까 독립 유공자들 봉송식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해서 추모사를 하고 추모 공연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건국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송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봉송식 중에 마지막 영연이 빠져 현충관을 빠져나가는 순간, 현충관 안에 이제 다 이제 봉송식이 있었으니까요, 현충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다가 마지막 이 영연 봉송하는 의장병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장병은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근데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챙겼느냐? 의장병이 안고 가던 그 유해함, 이 유해함을 끈으로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그 끈이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끈까지 직접 고쳐줬다. 이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고국이 그 생명을 바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 순국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이 안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순국 선열 열사들 얼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챙기고 있느냐, 철저하게 챙기고 있느냐, 이게 경선 때도 나왔고 대선 당선인 이후에도 나왔고, 당선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이 순국 선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행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유족들도 초대하고 대통령실로,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얼마나 이렇게 이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잃은 독립 열사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추모사에서도 이 무명의 희생과 헌신, 이렇게 생명을 바치신 분들 끝까지 국가가 잘 챙기겠다, 이러한 약속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17위 선열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이준석이가요,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전부 다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래서 뭐이 출마도 다른 데 가서 출마하라, 서울 강북 지역이 어려운 데 가서 출마하라 라고까지 본인이 이제 공천권을 다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많은 우리 정치 원로들이죠, 정치 선배들이죠, 이준석한테는 선배들이 너무나 지나쳤다, 영민하다, 그리고 노회한 정치인이다, 청년 정치인이 아니다, 뭐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반성하라, 내공을 좀 쌓아,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특히 이준석과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또 좋은 또이 훈계,
또이 경고의 입장문까지 내놨는데요. 오늘 이준석이는요, 이두 번에 걸쳐서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요, 네번 입장문을 내놓은 바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두번 내놨는데, 오늘은 어젯밤에 한번 내놨죠.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튜브에 돈을 쓸때 우리는 당원이 되어서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런 입장문을 어제는 내놨어요. 그 가입하라는 이제 메시지인데, 오늘은 두 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조금 전에는 내일부터 라디오에서 우선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말고서도 또 이제 여기저기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라디오에서 우선 뵙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입장문을 내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할 것인지 이러한 입장문을 다시 또 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오전에는 이준석이가 뭐라고 내놨냐면 양두구육과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어요. 이철규 의원의 경우는 양두구육이 뭔지도 이 기본 사자성어 자체는 알긴 하느냐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김매 의원도 양두구육을 이라고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나쳤다 이렇게 김매 의원이 입장문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매 의원은 도대체 어제 기자회견을 제대로 보기나 했느냐, 왜 다들 뭐에 쉬었느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대응이랍시고 또 폭로 프레임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요, 본인은 대통령에게 독대를 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거를 대통령과의 대담 내용을 폭로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정책 제안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정책 제안과 이 폭로도 구별 못하냐? 기껏 자고 하루 자고 자고 일어나니까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정도냐? 그래서 비판을 한바 있어요. 자, 이러한 이준석이가 오늘은 딱한 줄짜리 내일부터 라디오에서 우선 뵙겠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어제도 지금 모든 언론들이 전면전 선포했다. 그런데요, 이제 전면전 선포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뭐 따발총을 쏴서 대포를 쏘겠다,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자, 뭐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정치 원로들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가 나서야 될것 같아요. 아버지, 부모. 왜냐하면 가와만사성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제대로 좀 아버지가 또 유승민 친구네. 또 그럼 아버지도 잘 달랠 것 같지 않은데요. 오히려 아버지가 났으면 유승민이하고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요, 본인이 어제 기자회견할 때 죄송합니다라고는 했는데, 진정 어린 죄송함을 표현하려면은 자제하라. 그래서 라디오 출연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랬잖아요. 영민한 머리, 그리고 이 치밀한 논리, 말 잘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써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국가 발전을 하려면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될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근본적인 마인드의 새로운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지금 불질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마다 다 다르지만은 대통령실 개편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폭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사항인데요. 이 사람을 다 개편하는 것은 잘안 한다, 축소한다. 그래서 홍보수석까지 바꾸는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언론마다 공통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뀐다는 말, 안 바뀐다는 말,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도 매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느 보도가 신뢰할 수 있는 보도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 부산일보가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처음 보도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과제는 뭐냐? 지금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의원직을 사수하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 비서실장을 갈게 될 경우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이 부담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는 일각에서도 지금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대표 출마도 완전히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지인들한테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 오늘 이 장제원 의제 측근 중에 한 사람도 장제원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고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김대기 비서실장을 교체하려고 해도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체하지 않고 그냥 간다 그랬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은 여전히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아야 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 이렇게 해서 장 의원 선택에 따라서 여권의 정치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은 큰거 아니냐. 당연히 장제원 의원은 윤핵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전면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을 갖다 딱 꼽는다. 그러면은요, 이준석의 전면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100% 사드식 요격체제를 갖춰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의 전면전으로 지금 맞받아치는 그러한 인사 구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장제원 의원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출마하면 러닝메이트로 안장연대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안장연대설은 요즘에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부산일보가 보도하고 있고, 오히려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장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출마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이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 설왕설래 이 보도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참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두 가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해외 송금 액수,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4조에서 4조짜리가 한 7조 정도로는 중간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은행, 이 관련 업체가 한 44조 정도 된다. 7조 원이 좀 넘는 액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7조 132억 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요, 65개 업체에 돈 액수가 무려 얼마냐?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8조 5천억. 이거 검사할 때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대대적인 현장 감사를 다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의법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말이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돈을 좀 환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거를 갖다가 현금화 시키느냐?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해외보다는 우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을 노린 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만 하더라도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개입되어 있는, 유령 업체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금감원 감사도 감사지만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러한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제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만 출발한 내용인데요, 안 걸린 은행이 없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많은 은행이 지금 걸려 있고, 특히 이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은요, 검사할 때마다 이 송금 액수가 더 늘어나서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미 국정원에서도 이 수사에는 같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 누가 제일 많이 이걸 털어갑니까? 김정은이가 많이 털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의 이 가상화폐 터는 게 바로 우리 가상화폐도 털려가지고 이것이 해외 중국으로, 왜냐하면 지역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 간에는 금융거래도 지금 비밀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으로 넘어간 돈이 결국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한 지금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체제 지탱하는데 외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금원으로, 즉 북한 체제 지탱하는 자금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 이 대목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점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과거에 박지원 때 5억 달러가 들어갔잖아요. 5천억을 이 대가를 주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금도 혹시 말이죠, 왜냐하면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 국내 은행을 거쳐서 해외로 송금된 액수예요. 이게 작년 1월이니까 딱 박지원이가 원장할 때고 겹쳐요. 이러다 보니까 박지원은 돈까지
돈까지 가지고 이 남북정상회담을 매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정상회담 남북 간에 대가로 써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요, 작년 1월부터니까, 2021년도 1월부터니까, 2018년도 이후, 2019년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히 지금 딱 막혀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에도 소원은 이 남북정상회담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가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합리적인 추론 차원에서 보면은 충분히 상정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보 차원에서 이번 외환거래 이 8조 5천억, 이거를 갖다가 철저히 전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오늘, 오늘이 아니고 어제네요. 벌써 8월 13일 날 매주 주말마다 서민 교수가 서민의 문파 타파를 씁니다. 이번에는요, 이 상식 있는 보수는 닥치고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맥인가? 제목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민주당만큼은요, 민주당만큼은 무조건적 맹목적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탄희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날 대정부 질문할 때 이상민 장관을 닦고 세웠는데, 여러 가지로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서 닦고 세웠는데, 이거 엉뚱한 질문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탄이 다 대단한 영웅으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는 또이 뭐냐, 이재명이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완전히 사법리스에 걸려서 사실상의 범인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대명, 확대명, 지금 뭐 거대명, 거의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거대명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한번 지지하면 끝까지 지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굳어져. 그래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더 얼마나 굳어집니까? 방탄 이게 당헌 당규를 만들자. 그래서 당헌 80조까지 고치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민주당의 맹목적 지지는 팬덤층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넓은 의미의 지지층들 대상으로 해서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보수의 경우는 그렇게 좀 까다롭다 이거예요. 야, 자, 예를 들어서 전장현도 폭 속에서도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이 소주, 하이트진로지 소주도 민노총 화물차들이 막아가지고 지금 막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이 보수 유권자들은 지금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묻고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지율이 지금 푹푹 빠진다. 이런 지금 팩트를 가지고 서민 교수가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좌파 정치로 사는 것은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이탄이라든가 이재명에서 보듯이, 또 문재인에서 보듯이. 예. 그런데 보수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왜? 유권자들이 워낙 보수 유권자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보수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미련 없이 지지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노총 불법 파업에 굴복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갖다가 여성이랍시고 여성 할당한다고 교육부 장관에 임명해놓고, 전 정권에서 이런 훌륭한 장관을 받느냐라고 칭찬한다면, 또 펠로시 의장이 왔는데 면담하지 않고 이거는 휴가 때문에 면담을 안 했다, 이렇게 황당한 이유로 거절해 버린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현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서민 교수가. 그러면서 좌파를 포용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전략도 물론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이 잘하길 오매불망 바라는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이 더 먼저여야 한다. 그렇지만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4년 9개월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엄청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 가치, 이거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느냐. 예. 그리고 그런 정책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찾아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자, 3개월 정도는 견뎌낼 수 있지만은 4년 9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3개월 동안의 실망한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 동안 제대로 채워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